안녕하세요, 구다불입니다. 지금부터 군단의 심장, 초보의 몸부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기 내용이 지난번만큼의 즐거움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기에 있어서 약점을 파고든다라는 게 어렵죠. 특히 서로 간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상대로 할 때는 이제 꼼수라고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전략, 전술이라는 거를 딱 세워두면은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예정되어 있는 전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에 대한 이제 대인공지능 전술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은 플레이어들끼리 싸우게 될 때 특히 저같이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특별히 어떤 전술 전략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서 어떤 빌드에는 어떤 빌드가 좋다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지 않는 플레이어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이제는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킨다 뿐이죠. 상대 팀에 예정되어 있는 이라고 할까 일정한 어떤 약점을 제가 파고들기는 너무 파고드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저의 컨트롤, 저의 전략, 전술, 저의 자원 모으는 시간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이제 남아있는데 글쎄요 얼마나 잘 될까요. 그러고 보니 예, 무작위로 했는데 첫 번째로 테란이 또 걸려주셨네요. 과연 얼마나 지금 인공 스타크래프트가 저보고 테란을 하라고 할지 이번에도 또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몇 번 연속해서 그게 튀어 나오는가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해서 이제는 세 번 연속으로 막 테란이 걸리는 것들 걸리는 장면이 한 두세 번 이상 찍혀도 그것만으로도 뭔가 AI가 잘못되고 있다. 그러니까 무작위가 아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그거는 차차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거 고쳐 좀 주고 시간 번 다음에 다시 복귀 생산 시작. 관문을 건설하고 있군요. 아 근데 테란으로 플레이할 때는 제가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압박감을 지금 느끼고 있네요. 제가 스스로 압박받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미친 거 아니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가자. 일꾼 생산 안 하고 있었네요. 멍청하게. 일단 고치도록 하고요. 서로 너 1번 확장을 가나 안 가나 계속 정찰을 해주고 다른 종족들에 대해서 좀 익숙함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었네요. 하지만 아직은 엉망이라고까지 말할 순 없죠. 차라리 이 지금 돈을 모은 걸 통해서 빠르게 확장을 간다 라고 그냥 생각하면 될 테니까요. 근데 이제 저 프로브가 계속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한 걸 보면은 어딘가에 또 꼼수 파일론이 있을 거를 예상할 수가 있죠. 지금 좀 있으면은 업그레이드 완료되는 대로 일꾼 생산 바로 시작하고요. 가스를 먹지 말도록 하죠. 오케이, 나이스 타이밍. 강물이 부족합니다. 바로 예. 어이, 아 지금 렉 때문에 아 아까운 100원. 근데 제대로 건설했었구나. 아까 이런. 렉나사 지금 분명 잘못 찍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 찍은 게 아니었군요. 아 어딘가에 생산을 했을 텐데 어디 있을지 제가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네요 지금. 끝까지 쫓아가. 저게 분명 살아남으면은 저를 굉장히 괴롭힐 겁니다. 아 근데 끝까지 쫓아가는 게 실패했네요. 방어를 얼른 구축하죠. 지금 벌써부터 슬슬 애들이 나오려고 할 테니까요. 지금 엉망진창이지만 살아남아 보려고 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 O 다치 해주고요. 일꾼 생산 미리 예정. 가스 웨이포인트 미리 찍어서 나중에 생길 문제를 막고요. 다크 또한 대비할 겁니다. 제가 요새 그래도 경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들은 상당히 듣고 있기 때문에 테란이 초반에 얼마나 견제를 안 해가지고 후반전 나중에 가서 이루어지는 학살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하고 충분히 자체적으로 고치라고 하면은 적을 충분히 견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사이 갔네요. 그냥 의미 없었던 것 같아. 의미가 없었네요. 아쉽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지금 고치라고 했죠? 고치어주세요. 아 일을 하면은 고치질 않나? 그리고 고치는 모선이 공격하는 속도가 고치는 속도보다 빠르다 라는 것 또한 하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모선이 저를 그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제 마린대를 뒤로 빠지게 만든 상태에서 그 사이에 이제는 저 것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전술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안 걸리고 있죠. 다행히 저는 좀 있으면 모선에 대해서 걱정할 시기는 끝날 거고요. 이거 고칠 수 있도록 합시다. 밑에 내려가 있었네 애들이. 고친 애들이 가스 또 하나 먹어주고요. 놀고 있으면 안 되죠. 보급고. 왜 이렇게 놀고 있는 애들이 많아 근데. 아 여기 됐네요. 여기서 보면 파일론 같은 거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시 오케이 일꾼을 다 잡고. 오케이 일꾼을 잡았어요. 터울에 당연히 지어주고요. 오케이 이제 슬슬 미네랄 들어옵니다. 가스 두 개 뽑아주라고 하고 여기서 무슨 예 꼼수를 부리려 할지 모르니 저렇게 해가지고 1업 해주고 방어 싣고 쭈루루루. 오나 안 오나 보는 것 또한 저에게 있어서 좋은 방어 수단이 될 것 같고요. 터렛 하나 정도까지만 더 지어둡시다. 놀고 있는 애 왜 놀고 있었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마린 생산 잊지 말고요. 자원 소모는 지금 적극적으로 잘 쓰고 있네요. 제가 한번 정찰을 해볼까요? 이제 슬슬 공중 유닛을 가기 위해서 공장을 건설해야 될 것 같은데 네가 하면 좋겠네요. 일꾼 생산 잊지 말고 마린. 지금 한 번 더 스캔을 찍어보고 싶은데요. 야, 공격 가기엔 약간 예, 문제가 있네요. 만약에 제가 처음 기지 내부에 찍었을 때 있었던 유닛이 다였으면은 제가 충분히 공격을 가보자 라는 생각을 먹어도 괜찮았을 타이밍일 것 같은데 그렇게 느슨하게 경제에 제가 방어를 하고 있다고 경제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않네요. 아, 항상 그렇죠. 지금 플라티늄인데 다 오랜만에 플라티늄에 올라와서 그런지 제가 지금 긴장을 풀고 있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안 되는데. 광물이 부족합니다. 오케이 두 마리 보급고 짓고요. 그 사이에 100 바로 올리니까 공중 갑시다. 오케이 일꾼 생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도록 하고요. 이제 장기전이 되어버렸죠 벌써. 이렇게 되면은 빠르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오케이 한 번에 때려야죠 저런 거. 바이바이. 아 프로토스 저 관측선 너무 공짜야. 너무 공짜. 소모하는 거에 비해서 프로토스가 얻는 게 너무 많죠. 관측선이라는 걸 만드는 빌드로 가면은 이제 고음을 좀 생산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이 상태로면은 그 프로토스를 상대로 바로 그냥 거신이나 이런 거 뜨기 시작하면은 녹아나겠죠. 특히 아 고스트. 오케이 상대 팀이 하이템플러나 아콘 어쨌건 그런 테크로 갔을 때 쉽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나이스. 그리고 이거 일꾼 생산 그만하고요. 바보같이 안쪽에서 3차 확장을 갈 준비합시다. 그 다음에 바이킹을 먼저 뽑는 이유는 먼저 정찰을 가기 위해서 보급. 제가 드랍을 가는 것 또한 항상 나쁘지 않죠 테란으로서는. 근데 지난번부터 깨닫고 있는 거지만은 제가 항상 상대편을 이기려고 하는 전술을 개발한다 랄까 그런 걸 생각하는 사이에 저의 그 자원을 신경 쓰면서까지 공격해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을 기지를 관리하질 관리 충분히 못하는 것 같아요. 기지 관리를. 그래서 그쪽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간을 끌기 위해서
바이킹을 이용해서 정찰을 가게 해보도록 하죠. 너 놀고 있는 애가 내구나. 시프트를 눌렀다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얘네 이제는 얘가 전담으로 하는 거죠. 여기다 가라 하고 업하고 있는 사이에 공주 내가 지금 실수로 한 명을 멈추라 했죠. 저기 파일럿 있군요. 8마리 정도는 있어야 뭔가 즉각적인 피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스트 바이트하고 고스트하고 너 바이킹 제가 어디로 보냈죠? 근데 바이킹 같은 거 컨트롤 1 눌러주고 질렛 한 마리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확장을 갈 거라는 걸 예상하게 만들긴 했는데 오호 저쪽도 3차 확장 갔군요. 테란이 프로토스에 비해서 더 느린 확장 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한바탕 쓸어볼까? 공간이 이거 없으니 광물이 부족합니다. 오케이 광물이 부족하고 보급권은 예전에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한번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가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결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게 3차 확장 지금 컨트롤 5를 통해서 아니 컨트롤 4를 눌렀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컨트롤 5 너희가 컨트롤 6 하고 다시 또 C 찍어주고요. 역시나 떴습니다. EMP 왜 제가 지금 의료선을 위에 다 이렇게 탔는지 모르겠네요. 뒤로 빠져주고요. 바이킹 좀 있으면 나올 거니까. 아 지금 유령이랑 이런 거랑 동시에 제가 지금 역시 선택을 못하니까 오케이 거신 다 잡혔고요. 잡을 수 있습니다. 공격 들어가죠. 일꾼까지 지금 선택을 시켜줬는데 아 바보같이 컨트롤 6 제대로 웨이프도 찍고 이런 오케이 지금 하고 띄우고 저기 공격을 지금 막아냈어요. 그걸로 일단 만족을 일단 1차적으로 만족을 하도록 하죠. 컨트롤 5 또 긴장되기 시작한다. 긴장하지 않으려고 안으려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번엔 확실하겠지. 오케이 일꾼 이놈들은 여기로 가서 배럭 두 개랑 터렛 그리고 컨트롤 4 하고 웨이브포인트 여기다 찍고요. 너희들 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느리죠. 벌써 의료선을 이쪽으로 보내놓은 상태였는데 즉각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제가 지금 활성을 못 시키니까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고요. 1번 너희 때가 왔다. 오케이 뒤로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이거나 부수고요. 빠지도록 하죠. 둘 다 지금 3차 확장에 지금 눌러앉은 것 같은데요. 누가 지금 확장을 안 지우는 거야? 미네랄이라도 넘쳐났었는데 말이죠. 예전에는 제가 지금 너무 섬세하게 깔끔하게 지금 플레이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업그레이드 계속해서 신경 써주고요. 보고 두 개 찍고 그리고 하나 더 찍고 너희들 빠져나와서 이쪽 아래쪽으로 가고요. 일꾼 생산 대빈사스 오케이 핵을 하나 핵을 하나 생각할까? 오케이 고스트 니가 지금 제대로 하나 여전히 날릴 수 있네요. 오케이 걔도 타이밍 지금 제대로 안 맞고요. 오케이 스팀 써서 들어갑시다. 이깁니다 저거 제 바이오닉이 하하. 베스킨 가스 모자르네요. 들어가라고 하고요. 지금 쟤네 신경 못 쓰고 있는 거 굉장히 불안하지만
이겨주길 바래야죠 뭐. 오케이 또 들어갑시다. 계속 증원군 보내고요. 4번에서 뮬 에너지 여전히 남고 있는 상황에서 갑시다 갑시다. 병력 모이고 있어요. 고스트가 제가 아 고스트 생산을 지금 하기가 너무 애매하네요. 지금 가스가 모자르니까. 거신이 없어요 지금. 거신이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바이킹 얘네 공격력 자체 공격력 그렇게 나쁘지 않죠. 공격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타이밍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 차라리 기지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협공 당하는 것보다는 제 쪽으로 제가 남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차라리 제 쪽을 끌어오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드네요. 커맨드 센터 하나 더 지어놓고요. 병력 계속 생산. 어 보고라 보고라 이따 블라블라 놀고 있는 애들 이렇게 두 마리 찍어주고. 아 그새 가스를 제가 그냥 다 써버렸네요. 명령 받았습니다. 오케이 데미지 그렇게 크게 주려고 해도 못 줄 것 같은데. 오케이 왔다 왔다 이깁니다 이깁니다. 아 스톰 진짜 왔다. 뒤로 빠져. 아니 아니 분산 분산 분산. 나이스 잘 분산한 것 같아요. 이겼다 이겼다. 휴 그 사이에 병 오 나이스 바이오닉. 제가 생산력에 있어서 제가 앞서가고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요. 지금 더 이상 스피을 스팀을 쓰기가 이제 애매한 상태인데 이렇게 뒤로 차라리 너희들 살아남는 게 나을 것 같다. 공격 들어갑시다. 아 바보같이 웨이포인트 잘못 찍었어요. 자 병력 생산 바이킹과 질러 미네랄 얼마나 남아 돌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차차를 처치하면은 제가 충분히 가능성 있고요. B 해주고 여전히 이거 부수면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지금 이렇게까지 예 코 그 대기창을 만들어 놓는 거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죠. 그 다음에 이거 너 보고 여기 가고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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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업을 못하는 거야. 2업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복구 보내고 그 사이 너희들 때리고 있고요. 이렇게 유령도 좀 밖에 있고 여전히 쓸 수가 있어요. 하! 제가 병력 규모에 있어서 그냥 싸울 때 제가 이겼던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 이길 수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 뭐지? 방금 파란색이 뭔가 하나 있었는데 잘못 봤던 거지. 왜 여기 안 가고 있니? 분산 한번 시켜보려고 할까? 오케이 오라클이 떴네요. 너희는 차라리 이쪽으로 가서 여기 가고 오케이 다시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이 하고 유닛 생산 여전히 맞춰주고 이제 저 이르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령을 하고 너희들 때릴 수 있도록. 나이스 써봤자 써봤자 이제 하나밖에 못 쓰고요. 예 지금 그 뭐지 고위 기사의 스팀을 스톰을 쓰는 것 자체를 막은 것뿐 막은 거에서 이제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의 이제는 방어 자체가 방금 제 만화 100을 씀으로써 상대편의 실드 지금 없앤 게 대충 한 500에서 60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스토커 얼마인지 지금 그냥 감으로 얘기했는데 한 7마리 8마리 80인가 70인가죠 실드가. 그거를 하면은 예 곱하면 대충 400에서 500 정도의 체력이라는 걸 순식간에 제가 떨어뜨린 거잖아요. 역시 고스트가 프로토스를 상대할 때 10분 넘어가면 항상 고스트를 생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야 되고 항상은 아니겠죠. 한 50, 99% 이상. 후, 아 이렇게 열띠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 이분이랑 저랑 실력이 지금 서로 딱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후, 그러면 한번 다시 근데 제가 저그나 프로토스라 했으면은 어떤 꼼수를 이용해서 이기지 않는 이상 그 말이 지금 복잡한 말을 하고 있네요. 꼼수를 쓰지 않은 이상 이길 수 없었죠. 무슨 말이야.
순간 또 이제 정신이 어디론가 나가버렸었고요. 다시 돌아옵시다.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가요? 무작위로 함께 하는데 선택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 봅시다. 일단 어떤 종족이 걸리는지 보죠. 과연 적을 거다 에 10원 걸죠. 적으다 에 10원을 걸겠습니다. 누구와의 10원인... 아, 프로토스네요. 테라는 아닐 거다라는 예감이 들긴 했는데. 게임을 일시 중지합니다. 포즈를 해야 된다. 이런 거 같... 이 말씀이었던 것 같네요. 네, 지금 컨트롤이 마음이 말대로 안 들... 말을 안 들을 때가 잠시 있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컴퓨터가 말을 안 들으면 마치 배틀넷을 하는데 배틀넷 연결이 끊겨버린 거 이런 거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문제라고 봐줘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 이런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이건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했을 때가 어떨까요?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되는 건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것들은 진짜로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고 신경을 써주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자기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물론 확대 해석을 하면은 처음부터 이 경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막 제대로 마우스 조절을 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지금 그냥 즐기자고 플레이를 하는 이런 그 프로 게이머나 아니면 뭐 마스터스 리그 정도의 그런 고단계 플레이어들이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얼마든지 대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이 있기도 하죠. 이것 또한 하나의 게임 외적인 전략 마인드 게임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도 여기 이분은 지금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프로토스인데요. 이 맵 같은 경우 확장을 프로토스로서 제가 빠르게 확장을 한다라는 거는 정신 나간 짓일까요? 분명 하는 플레이어 그 플레이들을 경기들을 보긴 봤는데 실력이 안 되면은 해서 안 되는 짓이라는 것 또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왠지 한번 이번에 그렇게 탐이 나네요. 탐이 납니다. 지금 프로토스로 빠르게 1차 확장을 먹어가는 일단 그렇죠. 일단 앞으로 나와서 파일론을 미리 이렇게 지어놨었어야 되는데 뭐하고 있던 건지 저의 말이라는 게 항상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쭉 그래왔었죠. 이제 정말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잘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걸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워낙 이런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말하면서 게임 플레이 하면서 동시에 이제 타자까지 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이제는 이룩하신 제가 이제는 본받아야 하는 경지에 들어선 분들도 있긴 합니다. 확장을 안 가고 있는 게 왠지 불안한데요? 뭘까요? 일단 저는 지속적으로 일꾼을 만들어주도록 하겠고요. 캐논을 지어야지만 상대편의 그 빠른 저글링 러쉬를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예, 심시티는 여전히 아무리 발전시키려 해도 저에게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안 되고 있던 걸 보면은 안 되고 있다?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던 걸 보면 이제서야 확장을 가는데 그러면은 아, 산란못을 먼저 가는 테크닉이네요. 그러니까 저 이거 건설 지금 이상하게 했죠. 이런. 아하. 그럼 이제는 돈을 모은 다음에 슬슬 400. 아, 입구를 아직 못 막았죠. 이걸로 인공제어소로 딱 막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예, 새로운. 고민을 안 했던 빌드라 그냥 만들면 좋겠지라고 생각했던 빌드라 아 그리고 얘 일꾼 그냥 일을 했어도 됐네요. 이렇게 되면 타이밍이 K
캐논 하나 정도는 지어놔야 이제 저글링 네다섯 마리 왔을 때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꾼에 집중하면서 최소한 상대편 6분 바퀴 같은 걸 생산하지 않는 이상 제가 충분히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확장을 제가 1차 확장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병력 생산하기 시작해야죠. 게다가 제가 태클을 그렇게 안 올라가고 있던 것도 아니고 인공지효소까지 올라갔으니 가스만 먹어주면 바로 스토커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넌 그냥 보고 이렇게 해주고 바로 동시에 두 개를 먹도록 하죠. 그 다음에 근처에 파일론을 이제 슬슬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쯤에다가 짓고서요. 그사 24가 지금 돼가고 있네요. 역시 프로토스에게 빠른 생산력 무시를 못합니다. 생산력? 뭐라 해야 되나? 자, 가스 두 개, 가스 세, 두 명 가면 안 되죠. 세 마리가 가야죠. 자, 하나 더 짓고요. 그 다음에 아직 50이 안 됐으니. 근데 제가 만약 저그 유저라면은, 대놓고 뮤탈? 그니까, 대놓고 감염충 뮤탈, 아니면 히드라까지는 고테크가 아닌가? 어쨌거나 그런 식의 빠른 테크업을 가는 게 쓸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제가 저그일 때 하는 얘기고요. 일단, 소코 한 마리 정도 내놓죠. 지금 너무 지금 경제에 신경 쓴다고, 이런 경제에 신경 쓴다고 해서 상대편이 그걸 봐주는 단계의 경기들이 이어지지 않죠. 그리고 제가 이제는 허스키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거기 경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좀 좋은 팁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채널 이 제 영상들을 배우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빠르게 그러니까 기지가 두 개 있는 상태에서 24마리 채우 24 채우고서 다음 확장을 가면서 일꾼을 만드는 것보다 16마리가 있는 상태에서부터 바로 다음 확장을 채워 나가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에 한 자원에 일꾼이 3마리가 있는 게 24인데요. 지금 8개에서 8 곱하기 3 해서 24인 건데 어떻게 되냐 하면은 3마리일 경우 약 0. 몇 초간의 딜레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0. 몇 초간의 딜레이를 두 마리일 때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딜레이를 신경 썼을 때 잠시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 상태에서 제가 그거 갈 수도 있죠. 뭐냐 광자포는 아니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지만 예 머시기한 녀석. 근데 그거 가려면은 지금 일단 가스를 빨리 두 개 다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정도는 좀 가져야 되겠죠.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요. 세 개까지만 해주고요. 5 한 다음에, 지지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제가? 아, 이렇게 되면 이거 업그레이드 한 게 무의미한데, 제가 지금 완전 우주관문 테크로 갈 거라면 말이죠. 포토캐는 지을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하나당 세 마리일 경우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공업 폭격기를 얘기했던 거고요. 이름 항상 깜빡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엄청 지금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얘기가 진행한 거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마리씩 채워져 있는 것이 채워진 상태에서 다음 확장으로 일꾼들을 보내놓는 게 약간의 더 효율이 큽니다. 오케이 공업 폭격기 모르고 나이스 그냥 예, 이렇게만 갔다는 거 알고 있죠. 그 길막 할 수 있는 광자포 한두 개씩 짓고요. 광자포래 파수기 짓고요. 이렇게 굉장히 사기성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팀이 저의 이제 공중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면은 예, 충분히 제가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질럿을 좀 뽑아놓죠. 뭐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캐논 한 두 개 정도 또 짓고요. 지금 업그레이드를 또 신경 안 쓰고 있는데 1업 정도는 해주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남아 돌고 있죠. 지금 저의 그 시간 증폭 지금 남아 돌고 있는 관계로 팍팍 써주죠. 팍팍. 그 다음에 지금 애들이 바깥으로 나가려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운반하는 녀석이 또 이제 불러 모으는 걸 통해서 이제 상대편에 대한 기습 또한 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지금 다양한 전략을 한꺼번에 쓰고 있죠. 한 개의 전략에 지금 집중해도 프로토스 같은 경우 항상 가스를 쓰는 게 이제는 그 심각하다 보니까 한 개의 전략만 사용해도 가스가 지금 모자랄 판인데, 가스가 쓰이는 여러 개의 전략을 한꺼번에 지금 제가 구상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어떻게 될지. 저를 지금 너무 공격 안 해주고 있는 게, 질러 두 마리만 희생하도록 하죠. 굳이. 두 마리만 희생해서, 아니다. 한 마리 저쪽 희생하고, 한 마리 젤나가 탑 좀. 오케이. 저글링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라면은, 그리고 이제는 차원 분광기를 통해서 상대편을 자 이제는 그 압박을 시킬 수도 있죠. 아 이런 시간 증폭 썼는데 수정탑. 오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6가지 해서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불러올 수 있는 저의 유닛 수가 충분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수정탄만 충분할 때 계속해서 유닛들을 뽑아줘야 되는데, 상대 지금 플라티늄 경기를 하면서 이런 배치도가 있는 지도에서 한 번도 저그 유저가 그 뭐냐 이름이 뭔지 그 뚱 보는 녀석, 왜 또 이름이 기억 안 나냐, 보는 녀석 이름이 뭐였지? 일단 여기다 남겨두고요. 지금 한 번도 대군주가 그냥 저런데 배치가 안 돼 있는 걸 제가 보지 않은 걸 못 봤는데 배치가 안 돼 있네요. 희한합니다. 계속해서 저랑 지금 완전 반대의 지금 전략을 썼어요. 오케이 들어갑시다. 지금 여왕 정도야 얼마든지. 지금 이거 배치가 되게 기다리는 것 같은데. 나이스. 지금 이렇게 갈 거를 전혀 예상 못한 것 같아요. 벌써 첫 번째 기지 터지고요. 지금 거리가 충분하지가 않죠. 그냥 취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원 분광기로 빠져나오려고 하고요. 공호 폭격기 계속해서 불러모읍시다. 차원 분광기 너 녀석 이쪽으로 와서 저희 지상 유닛들 또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인구수 제한 빨리 시키도록 하죠. 증원군 더 이상 불러 모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마리밖에 없을 때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요. 아직까지는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얼마나 지금 한꺼번에 많이 만 거. 오케이 다행이다. 가만 분광 장렬. 지금 시간 내에 안 날 것 같네요. 다행히도 제가 지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유닛들밖에 없을 때. 오케이 있을 때 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그것들을 부숴야지. 그것들 이거 그 상태에서 저는 계속 시간을 어떻게든 끌려보도록 합시다. 저번 분광기로 불러올 수 있는 유닛 수가 이제 없네요. 오케이. 인구수 블락이 걸릴 거를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는 저거 부수고요. 오케이 일단 저글링 잘 잡혔는데 다행히도 관측선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와와와 왜 관측. 오케이 계속 이렇게 저 아직도 그 업이 제가 지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업이 낮지가 않죠. 업이 낮지 않은 상태인데 관측선! 시간 증폭 이제 못 쓰네. 한꺼번에 이거 관리해야 되는 거. 오케이, 히드라덴! 히드라덴 부수고요. 관측선 떴다. 히드 관측선! 부숴! 일단, 넥서스 짓고요. 자, 히드라리스크 대엔젬 제가 부쉈고요. 이것도 이제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는 지금 다 부서진 저의 건물들을 빨리. 게다가 저쪽에 오케이 얘네 불러 모을 수 있죠. 계속 불러 모으고요. 히드라 같은 거 나오면은 히드라 같은 거는 아니었지만 인구수 막읍시다. 인구수. 그치 얘 이거 쓸 수 있잖아. 이거 뭐냐 대규모 그걸 썼으면은
훨씬 더 제가 효율적으로 상대팀을 보자. 아직 적을 질러 두 마리밖에 안 되네. 지금 누가 더 기지를 빨리 부수나 태크로 간 건가? 제가 좀 더 방어에 신경을 썼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가는데. 아, 아깝네요. 이렇게 그냥 얘네 좀 뒤로 다시 불러오고요. 질러 두 마리 계속 불러오고. 네, 튀어나온다. 튀어나온다. 얘네만 이제 튀어나와주면은 다 부서져도. 아, 부서진. 워우. 오케이, 관측선을 이용해서 방어할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공격 다시 갈 준비를 하고요. 관측선 불러왔죠. 질러 두 마리 이지만은. 아, 이상한데 때리지 말고 저 부수면 안 돼. 오케이, 컨트롤 O 다시 해주고 두 마리 더. 나이스, 질럿과 이제는. 오, 막아냈다. 성공이다, 성공. 말도 안 되는 성공. 오케이, 그 공격으로 가라고 놀고 있는 애들 불러 모읍시다. 와우, 진 빠진다. 오케이, 다행히 타이밍이 맞았네요. 지금 이쪽으로 다시 올 수 있고. 아, 지금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인구수는 일단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4번에 적. 어우, 지금 광물이 없구나. 오케이, 일단 질렀을 때 공격 들어가죠. 이 정도면은 적지 않은 수니까요. 오케이, 가시척수 2세서야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충분히 막을 수 있죠. 어, 뭐야 또. 오케이 오케이. 그거 해, 그거 광작 과충 뭔 시기. 나이스, 막아냈습니다. 휴. 일단 동력이 공급되지 않는 중입니다. 너희들 굳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필요 없죠. 자원을 얼마나 남겨 놓은 거죠, 지금? 오케이, 승리. 하. 먹혀 들어갔네요. 역시 프로토스의 그 스카이토스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초보자가 쓰기 쉽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약간 이제 오버 OP, 오버파워드, 지금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있는 두 명의 고수끼리 이제 부딪혔을 때는 절대로 이런 전략이 사용되든 말든과 상관,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존재한다는 것이 프로토스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건 당연히 아닐 텐데, 이제 실력이 안 되는 사람끼리에 있을 때는 그 종족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전략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제한된 전략 속에서 쓰기 더 쉬운 게 있고 쓰기 어려운 게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세 개의 종족은 약간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다 할 수 있고, 제가 세 개의 종족 중에서 테란을 가장 테란에 대해서 경험이 많긴 하지만, 나름대로 약간 나름대로 저그랑 프로토스를 플레이 해봤을 때 그런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끼리 그 플레이 경기에 있어서는 프로토스가 약간 더 이제 우위에 서고 있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테란 프로토스 걸렸기 때문에 운에 맡겨서 동일한 종족을 하나 더 하는 것보단 세 종족 한 판씩 보여드린다는 의미에서 적으로 막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잘 돼가고 있네요. 뭐 당연히 지금 한 50%까지는 운에 제가 넘겨줘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 사이에 다크 템플 님이 메시지를 날려주는데 경기가 시작되어버렸네요. 이분 한 번쯤 언젠가 마주쳤던 아이디 같은데요. 아니면 그냥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저 아이디는 강철의 연금술사의 OST를 부르는 그 밴드의 이름 으로 정도 제가 알고 있는 이름과 비슷한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네요. 중학교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강철의 연금술사 나왔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얘기로 가고 있군요. 항상 어쨌거나 그 당시에 한창 봤던 거니까
초보의 몸부림, 스타크래프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 문화, 영역의 전반에 거쳐서 다양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경기에 신경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니 지금 대각선에만 나오던 거야 이 맵?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아닌데 한 네 대각선만 나오는 맵 아니죠? 일단 이쪽으로 먼저 보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적으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맵을 딱 보면서 지금 방금 저는 깨달았는데 저 여러분은 바로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맵만 해서 제가 적으로서 무작위로 랜덤으로 플레이한다 했을 때 걸린 게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여기서 적으로 했을 때 다 세 번 했었고 그때 다 패배를 했어요. 좋지 않은 지금 징후인데 네, 여기 확실히 맞습니다. 제 기억이 맞아요. 이렇게 16마리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전 경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 미네랄당 두 명의 일꾼이 들어간다 해서 16명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딱 이용해가지고 딱 16명까지 만들고 그러니까 16명까지가 되기 전에 충분히 생기는군요. 아, 헛소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영장 저글링 연못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요. 200 생기고요. 그 다음 정찰. 아, 내가 너무 대군주에 지금 맡기고 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정찰을 한두 개, 한두 마리씩 이제 보내줬었어야 되는데. 테란이군요. 대군주 이거 조금만 방심하면은 다, 그니까, 만나게 되는 녀석을 분명 잃게 될 텐데. 제가 항상 그렇듯. 물론 프로토스라고 해서 특별히 더 잃게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 제가 귀중 잘 간직하고 있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잘 잃는 게 저그 대 테란일 때 연골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쪽 밑에 있네요. 지금 밑에서부터 출발을 한 걸 한꺼번에 지금 너무 많은 생각들이 일단 여왕 두 마리 대군주 이런 오케이 대군주를 아예 일꾼을 생산해버림으로써 예 대군주를 소모시켜버림으로써 대군주가 생산되도록 하죠. 예 역시 어라 여기 있네요. 이럴수가 완전 잘못된 생각. 상대편이 먼저 대각선으로 보내놓고서 그 다음에 떠나갔던 것 같네요. 예 오케이 이제 가스 이 아 역시나 네 이렇습니다 이 녀석. 에휴, 연속해서 두 마리 지금 대군주를 만들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아, 바보 같아. 일단 넌 젤나가 타워 간직하고 있으라 하고요. 너희들은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컨트롤 1 하고 일단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먼저 우선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생겨나도 돈 다 쓸 수 있지도 않으니. 다시 돌아가고요. 컨트롤 1 그 다음에 너들 다 앞으로 가고 저그분들이 많이 그 사용하는 방어 전략으로서 제가 이제 발견했던 게 그 진화장 너 뭐하니 진화장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앞에 지역을 그냥 막아버리는 전술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 직감상 상대편은 바이오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 아 바이오식으로 안 가겠네. 어쨌거나 예 제가 이번에 오씨 이런 온다 입구를 막아 와 이런 식으로 미리 본 것 또한 저에게 굉장히 좋게 적용이 된 것 같네요. 일단 일꾼 근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여왕 같은 걸 한 마리 더 생산해도 되죠. 아 대군주 대군주 근데 너무 오버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못 뚫죠. 홀드 해주고요. 나이스 제대로 방어를 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방어를 했어요. 적으로서 흔치가 않은데 말이죠. 일단 이거 보내고요. 한 마리 더. 그 다음에 이제 뮤타를 가야 되는데 아유 정말이지 너무 느리네요. 일단 24 최소한 16마리 채웁시다. 항상 24 예 16마리도 못 채우고 그러면 가스 필요하죠 또. 아하 가지고 진화장으로 입구를 막는다고 방금 전에 말을 해놓고
근데 뮤탈로 갈 거면은 진화장을 만드는 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선택이죠. 이번 전략에 있어서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뚫고 들어올 수 있군요. 일단 여왕 두 마리가 있으니까요. 일단 저거 터트리고 다 있다, 다 살았다, 살았다 이미. 와 진짜 아 오 휴 위험했어요. 오케이 일단 컨트롤 원 같이 해주고요. 근데 상대편이 제 테크를 봤나요? 지금 일꾼을 잡는다고 했는데 아 이거 클릭만 했었어도 뭔지 봤을 것 같네요. 아쉽네요. 제가 뮤탈 간다는 걸 이제 들켰으니 제가 이제 가야 될 거는 굉장히 특이한 선택이네요. 일단 어디냐 대군주 한 마리 어디 갔어? 얘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컨트롤이 항상 느리다 보니까 상대편의 이런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빠르게 대응을 못하죠. 이참에 하나 정도 더 막아버리고 오케이 옵니다. 오 잘못된 선택. 휴 두 마리밖에 아닌 오케이 됐다. 천천히 이제 때려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저런 거는 항상 차분히만 대응한다면 큰 문제 없이. 근데 이제 공중 드랍 같은 거를 올려고 할 것 같은 예상이. 아 근데 일꾼 이름으로써 제 생산력이 미네랄 지금 수집력이 엄청나게 팍 깎아 나갔다는 게 지금 문제네요. 제가 테란이었으면 벌써 세 번째 확장까지는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직은 이렇게 여기 일단 일꾼 다 채워주고 이제는 뮤탈 좀 병력 생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올 수는 있긴 하겠네요. 상대편이 조금만 더 이제는 똑똑 생각을 해서 저를 공격해온다면은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겠죠. 특히 이 지금 정도 단계의 플레이어들끼리 싸울 때는 대군주를 생산 안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팀이 이제는 이렇게 막 삥 둘러서 들어온다 라는 것까지 신경 쓰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하면서 그냥 일단 만들어는 보죠. 혹시 모르니까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까지 밀리고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뮤탈을 만들었는데 상대편이 막 마린 막 한 50마리의 토르 같은 거 막 짚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끝장난 거죠 저는. 그러면 차라리 일단 감염충 같은 테크로 가보도록 하죠. 왠지 저의 뮤탈 컨트롤로는 당연히 역전을 못 시킬 거라고 예상이 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번데기 찍어주고요. 계속해서 확장을 합시다. 3차 확장을 가려고 미리 예비를 하고 이 정도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지금 제가 예약하고 있는 게 있나? 예약하고 있는 게 한 마리 있긴 한데요. 일단 3차 확장 가보려고 하죠. 그 다음 세서 네, 좀 더 하고 오케이 방어를 워우 하! 지뢰에 의해서 자기 일꾼들이 지금 상당히 데미지를 받죠. 토르 짓기 시작했네요. 다행히 숫자가 많지도 않아서 아깝긴 했는데 저야 그냥 예 저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라. 그러면은 제가 군단 식숙주로서 상대팀에 대해서 공략을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죠. 감염충을 갔을 때 감염충 테크를 갔을 때 제가 성공했던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적으로 군단 숙주 테크로서 제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던 걸 기억하면은 한번 예. 가보려고 해보겠습니다. 4차 확장 같은 걸 갔을지 제가 4차 확장 가죠. 한번 애초부터 저 젤라가 타워가 이용될 위치들이 안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은 진화장 지었어야지. 아, 그러니까 예 상대팀의 전략에 대응한다의 잘못이 이거죠. 근데 대응하지 않고 제가 하나로 선택을 했던 전략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실력 또한 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컨트롤 원이 여왕인데 아 맨날 저그 당신이 저를 당장 가장 어렵게 만듭니다. 오 그 사이 또 만들어졌네. 근데 여왕 하나 찍어주고 둘 사 웨이포인트 이렇게 군단 숙주 만들어 봅시다. 지금 돈을 좀 많이 모아놨으니까 에이
이렇게 또 한번 괴로 지금 기지 두 개에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요거 하나 잡고 근데 아하 워우 토르 네, 토르 저거 혼자 지금 돌아댕기나? 아 두 마리 있네요. 혼자 되었으면은 제가 한 두세 마리 정도 있고 분산만 잘 시켜주면은 두세 마리 잃고 네, 충분히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텐데. 언덕을 계속 뻗어나가주고요. 아 지금 여왕을 지금 찍었죠. 엉청하게 컨트롤 원 같이 찍어주고 원! 원이 왜 또 얘네 다 이렇게 분산이 됐어. 아 원을 개 제대로 안 찍어주고 있었네요. 오케이 여왕 오케이 1 해주고요. 저를 공격해오려고 하지 않고 있는게 군단 숙주한 열몇 마리만 돼도 충분히 적에게 위협적인 적을 댈 수가 있는데 제발 일꾼들은 채워나갑시다. 맨날 일꾼들을 채우지 않아가지고 오케이 다시 뮤탈로 이런거나 야금야금 먹으면서 상대편 시간을 끌어보려고 하죠. 오케이 빠져주고요. 하나 부쉈습니다. 오케이 좀 더 모으도록 하죠. 대군주 상대팀이 공중으로 안가서 참 다행이에요. 공중으로 갔으면은 비참했을텐데 근데 얘 대응한다의 또 장점이라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상대팀이 안 쓰고 있는 걸로 제가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생겨날 수 있다 아 안되네요. 뒤로 빠져야 되네요. 이렇게 오래 걸렸나 얘네들이 만들어지는데? 저거 왠지 포탑이 있는 위치가 예 아무 예 지금 공격할 수 있을 수 있는 거리일 거라 예상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사거리 이거 막읍시다. 오케이 그리고 빠지고요. 야금야금 하고 하는 상태에서 일꾼 생산 자원 모으고 이렇게 되면 차라리 히드랄리스크 군단 숙주랑 감염충? 아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너무 비싼 녀석들인데 제가 한번 실수하면 끝장이 나게 될 경우가 크기 때문에 제가 하면 안 되는 공격 스타일일 것 같지만 압박 지금 안 가면은 상대팀은 이제 저의 전략에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3개 정도 찍고 그 제가 숨지 않았죠. 아 숨는 것도 연구 안 했고 아이고야 다시 이제 떨어져 나가 있는 녀석들한테 다 일꾼 생산 여기서 여기까지 안 가네요. 하지만 휴 다행이다 부활 안 시켰네. 근데 이거 위험한데 얘네 빠져나가려고 할 때 걸릴 가능성이 큰데 일단 여기서 오케이 가도록 하죠. 지금 사거리 업그레이드 아 저글링 같은 걸 좀 연구합시다 차라리. 그리고 예 이거 업그레이드 오케이 계속해서 야금야금 가려고 하고요. 예 거리가 멀 얘네들은 완전 군단 숙주처럼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군단 숙주 뭔 말이야. 군단 숙주를 군단 숙주처럼 이용해 그 무리군주처럼 이용을 해야지. 오케이 저의 공격에 이제 상대팀이 이제 오케이 빠집시다 어디로 가. 휴 일단 예 어떻게든 저를 상대하려고 했던 상대팀의 전략을 막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기생충 능력이랑 1업 하고 저글링 몸빵용으로 해서 저글링 됐다 이용해보도록 하죠. 감염충 에너지가 필요하고 컨트롤을 다 아이 오케이 차라리 4차 확장까지 못 가도록 4차 확장을 가는 걸 막는 식으로 가죠. 그리고 너희들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됐군요.
이쪽으로 가고 찍고요. 항상 번데기 충분할 수 있도록 돈 남아 둘 때 나중에 팍 폭발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놓고요. 그냥 울트라 같은 거 좋죠. 근데 업그레이드 쪽으로는 도움이 안 되긴 하네요. 감염충 저글링. 오케이, 저글링 뭉쳐. 오, 저글링 안 들켰다. 물론 저글링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면은. 오케이, 빠집시다. 빠져주고요. 그 사이에 상대팀은 저쪽으로 지금 병력들을 뺐는데 저도 얼른 병력을 이쪽으로 모으도록 하죠. 오케이, 신경 안 써주고 있어요. 나이스, 다 잡았고요. 근데 이거는 바보 같았죠. 너무 지금 붙어버렸죠. 일단 뒤로 빠지고 다시 공격 들어갑시다. 지금 대규모 접전에 전에 있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지금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싸우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케이. 아, 에너지 이제 부족하네. 아, 이 녀석이 있었으면은 번데기를 통해서 상대핀의 위치를 발견해내려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드러나지. 빠지지 말아라. 아, 빠지네요. 오케이, 빠져버렸네요. 그 사이에 저글링 더 해주고 번데기 유입을 안 해주고 있으면은 의미가 없죠 지금. 상대팀은 저의 이제 부족한 컨트롤을 발견하고서 제 생각엔 기습이라 그냥 마린 같은 거 드랍만 했어도 충분히 저의 제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서 이제는 예, 빠르게 앞서 들어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뮤탈을 이용해서 공중 방어도 할 수 있겠네요. 아, 감염충을 아끼고 뮤탈을 이용해서 그 사이에 또 울트라 한 마리 만들긴 했네요. 제가 어딘 오케이 지금 쉽게 건들 수 없는 대규모 병력이 되긴 했죠. 일단 저글링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아 그냥 무리군주 같은 걸로 갈 걸 그랬나?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공격을 제대로 때려주겠죠? 때려주죠? 예, 지뢰 때려줘야죠. 지뢰 더 이상 없고요. 군단 숙주랑 저글링이랑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오케이! 아, 아깝다. 저렇게 뭉쳐있으면, 오케이, 또 뭉쳐있다. 요잉크! 나이스, 체력 많이 달게 했고요. 업그레이드 신경 써야죠, 업그레이드. 아, 저, 울트라 리스크 등업하고, 울트라 이제 슬슬. 아, 그렇죠. 지금 좀 비싼 유닛들을 제가 지금 갖고 있어가지고, 의미가 없네요, 지금. 의미가. 이거 참. 오케이, 저글링을 4차 확장 쪽으로 보내도록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감염충이나 얘네 이쪽으로 보내고 계속 마나 지금 소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확장이 있을지 제가 예상이 가진 않는데. 으아, 계속해서. 오예. 아, 번데기 하나 더. 저글링이 저기로 공격만 들어가기에는 충분히 예, 소용이 없었네요. 일단 뒤로 빠집시다. 돈이 많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 지금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저글링. 아, 번데기를 충분히 지금 예약을 해놨으면은 제가 한 번에 80이라는 그 저글링 수를 딱 뿜어내고 그러면 이제는 예, 상대편을 압박시키기에는 충분히 강력했을 텐데 지금 이거 갖고는 뭐라 하기가 애매한 상태네요. 아, 이런 감염충. 아까운 감염충. 일단 CG 탱크 일단 다 잡혔고요. 가만, 저글링. 그리고 울트라 뽑죠 다음번에. 계속 왜 저글링만 들어가고 있지? 왜 이걸 뺐을까요? 지금 죽을 텐데 이렇게 되면. 계속 공격 압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보낸
야,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울트라 저글리 울트라 저... 와 지금 울트라 지금 열몇 마리 지금 업그레이드만 제가 충분히 지금 잘해놓으면은 압박을 충분히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경기 내용이 참 거시기한 경기 내용이 이루어졌죠. 5차 확장 같은 거 가지 않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적은 지금 지금 예 정찰 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그냥 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케이 안쪽을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공격 공격 충분히 울트라 잡을 수 와 역시 토르가 장난 아니네요. 저글링이 좀 보완이 되고 있었으면은 도움이 됐을 텐데. 오케이 너희들 이쪽 가고 하 들어가려고 했던 게 실패로 끝났네요. 오케이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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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아 여왕이라는 게 이럴 때 쓰였어야 되는데. 오케이 들어가죠 들어가죠. 저글링 감염추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제 컨트롤러는 지금 더 이상 어떤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그냥 압박을 하는 식으로 가도록 하죠. 아! 아까운! 여왕 녀석들 다 뭔지 모르죠. 일단 미네랄 남촌하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그냥 팍팍 한두 개쯤 지어주라고 하고요. 나이스! 그만! 아이, 지금 질러, 아이, 너무 지금 체력이 없죠? 사기 쳐봅시다, 사기. 저글링 저쪽에 숨겨놓은 상태에서 상대편의 대군이 이제 지나치면, 여왕 저거 죽었나? 대군이 지나치면은 뭐 하려 했는데, 아, 밤까마귀가 이제 슬슬 떴구나. 사기치기에는 실패였어요. 감염충이라 그냥 또 울트라 돈은 아직 충분한데 아 시간이 없네 시간이. 이제 다시 공격 들어가고 하고요. 상대 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이 적지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지? 빠져 빠져요. 지금 시간을 끌어야 돼 시간을. 저의 시간 끌면 좋죠. 시간 끌면 줘야 좋죠. 오케이 지금 토르 한 마리가 그냥 두 마리 잡을 수 있다. 두 마리 3업인가? 아 업 3 다 돼 있는 게 아 16 남겨놓은 상태에서 저 또한 저는 3 3업까지 간 게 없네요. 역시 항상 이런 서로 간의 실력이 비슷한 상태일 때는 항상 업그레이드가 결정 짓는 것 같아요. 컨트롤을 서로 간에 이제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규모 접전 서로 간에 그냥 부딪혔을 때 예 그냥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승패가. 오케이 시간을 끌 수 있도록 하고 아 여기 울트라가 있는 아 울트라 세 마리가 나오는 곳에서 상대 팀이 저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저에게 큰 안타까운 점이 되었던 것 같네요. 아 뭐 여기 와서 다 또 예, 장사 차리면 되니까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케이 번데기 또 갈까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알 오케이 두 개 다 보내긴 했는데 아씨 한 마리밖에 안 보냈구나. 지지치도록 하죠. 충분히 제 생각에는 저그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배움은 있었지만 아쉬움은 더 크죠. 무슨 내용의 경기였는지조차 이해가 안 되니. 근데 아 예 예 두 분 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원래는 언급 여기서 직접 제가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세 분이나 얘기를 하셨다 보니까 예 쌀떡이님은 원래 이제 저희랑 같이 초보에 함께하는 몸부림에서 제너럴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던 분이 아이디 바꾸신 건데
지금 여기서도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영상을 찍고 나서는 이제 예 제가 더 이상 찍는 걸로 오늘 지금 예 스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텐데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보통 여러분이 같이 하자라고 제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걸어주시면은 제가 벌써 몇 시간 플레이하고 나서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상태가 아닌 이상 웬만해서 이제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면은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예 인사를 해주시니 저야 항상 반갑고 고마운 일인데 그쵸 이젠 이렇게 매번 인사를 해주시는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따로 이젠 이렇게 일이 그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런 인사를 나누고 이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시는 그런 그런 거를 보고서 제가 이제 함께하는 몸부림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 이제 혼자서 플레이하는 게 대부분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타이밍이 맞다면 같이 해드릴 수는 있지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제가 이런 교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 대답을 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예 영상을 마치겠고요. 저는 이 두 분한테 얼른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대발.